하이밀, 여기가 어디게요, 라이언? 바로 저의 고향, 광주입니다. 네, 제가 광주에 온 만큼 우리 라이언에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먹던 맛집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맛집이 바로 모아 원조국밥이라고, 이게 또 제 친구가 하는 국밥집입니다. 제 친구 할머님께서 진짜 직접 하시는 국밥집인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만관사부 갑시다. 이렇게 음식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맛집이라서 여러분들 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찍어주고 있는 애도 제 친구예요. 제가 시킨 거는 그냥 이제 원조국밥인데 여기엔 내장만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내장국밥을 진짜 좋아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라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하루에 그냥 두 끼를 국밥으로 먹은 적이 있어요. 멤버들 알 거예요, 제가 국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카메라 위치를 변경하고 바로 먹어볼게요. 국밥이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 어, 나 내장 초장 찍어 먹어. 제가 여러분들 초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장에 초장을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네도 그 내장에 초장 찍어 먹냐? 어, 당연하지. 그치. 제 친구 두 명이랑 같이 와가지고. 내장에 초장. 이렇게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라이온도 광주에 오게 된다면 꼭 찾아오세요. 제가 주소도 남겨드릴게요. 아, 진짜 맛있다. 아, 내장 뭐 나 혼자만 시킨 건가? 응, 순대 먹어. 응. 친구 두 명은 순대국밥 시켜서 또 이 순대를 제가 초장에 한번 찍어먹어. 라이온들은 순대 어디다 찍어 먹어요? 전 초장이요. 신발 안 건져. 응. 확실히 너희 집이 좋은 게 그냥 국물 육수가 너무 맛있어. 육수가 맛있어야 돼요. 나는 서울에 국밥을 먹으면 웬만해선 간을 내가 다 하거든? 역시 난 전라도 입맛이나. 제가 국밥 먹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양파에 쌈장 찍어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쪼그릇 정도 먹어야겠다. 알지? 라이온 알죠? 국밥 먹을 때 밥 따로 먹고 내 공기를 한 번 더 시켜서 말아먹는.
지금 시간이 한 2시 50분 정도 돼가는데 확 끼어가지고 너무 배고팠어요. 또 여기는 3시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 거의 끝나기 직전에 왔는데 이제 어머님이 촬영도 허락해 주셔가지고 내장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조용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집중할게요. 먹방 브이로그인 만큼. 네, 제가 이렇게 밥을 다 먹어봤는데요. 역시 옛날 그 제가 기억하고 있는 확실한 그 맛이 납니다. 이제 또 제가 맛봤는데 역시 제 친구의 할머님이 하시는 가게지만 너무 맛있어요. 제가 홍보동부인데 진짜 맛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라이언 지금까지 밀이었고요. 제가 또 다음에는 또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